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7월 3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렘린은 점령지역의 러시아 병합을 가속화했습니다. 도네츠크에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법률지원센터가 도네츠크 시민들에게 법률 자문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친러 반군이 말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러시아 병합을 가속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는 멜리토폴 근처에서 탄약을 실은 러시아 열차를 탈선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후방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 스크 북쪽의 정착촌을 공격했습니다. 7월 3일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자니프카 근처와 파시브카에서 돌리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또한 이지음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방어작전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산발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군이 7월 2일에 리시안스크 일대를 점령함에 따라 루안스크를 모두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국방부는 7월 3일 리시안스크 내에서 포위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장비 부족과 포위 섬멸에 대한 우려로 리시찬스크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리시찬스크가 함락이 된 것은 맞아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 전선을 따라 비정상적인 화재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현재 모든 오신트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엄청난 양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면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지스탕스들과 계속 협력을 하면서 헤르손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탄약고에 대해 5차례 공격을 가했고 이 중 2개의 러시아 탄약고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하여 미사일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